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알약방 오마이 유전자 첫 출연자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편 대신 오늘 저희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인사하세요. 임성민 엄마 여혜자입니다. 아이고 다소곳하게. 네, 여혜자입니다. 엄마, 우리 함께 보여줍시다. 네, 함께 갑시다. 화이팅! 데뷔 31년 차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 씨. 50대 나이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는데요. 헹구다가 이렇게 딱 열이 올라가지고 땀이 막 이렇게 슬플라고 그러고 와! 이러니까 마이크를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갱년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임성민 씨의 갱년기 극복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성민 씨.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파킨슨을 앓으셨었어요. 이렇게 몸이 굳어가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손발이 안 움직여지는 걸 본인 아버지 당신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우리도 보기에 굉장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마는 좀 혈압도 있으시고 그리고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아 나한테는 도대체 무슨 유전자가 있어서 뭔가를 내가 조심을 하면 좀 더 슬기롭게 이걸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파킨슨병 진단과 어머니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절염 가족력이 있는 성민 씨.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임성민 여혜자 씨 모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잠시 후 공개됩니다.